안녕하세요. 세상은 얼짱을 자랑하지만 저는 이 화상 입은 얼굴을 자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이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여하시는 일만교회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터널을 건너는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신 이야기, 제가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18개월 때, 태어난 지 18개월 때 연탄 아궁이에서 끓고 있는 그 주전자 위로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서 얼굴과 왼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요. 3도 화상이었고 의사들은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고요. 아까 가연이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왼손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분리하는 수술을 했었는데 그렇게 약할 가운데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어요. 제가 그 죽음의 그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지만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많은 아이들의 놀림을 받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저에게 파충류 같다, 괴물 같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러면서 저를 쫓아오면서 놀리기 시작했고요. 저는 아이들의 놀림 가운데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매일 했었고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정말 살고 싶지 않았었는데요. 그렇게 암울한 초등학교 시절 6년이 지나고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담임선생님이 화상 무료 수술 전단지를 주셔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하필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그 무료 수술이었지만 마루타가 된 듯한 실험 대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 얼굴에는 그 화상 흉터보다 수술 자국이 더 심하게 일그러졌고 결국은 얼굴에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학교도 다닐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요. 그때 정말 의사에 대한 복수심과 원망이 제 안에 너무 가득했고 너무나 암울하고 우울한 사춘기 시절, 중고등학생 시절을 슬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20살이 되면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줄 알았고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나를 놀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대학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 여대에서의 친구들의 모습 자체가 저를 놀리는 것 같았고 제 존재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있으니까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초라해 보이고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데요. 그때 수면제를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0알이 넘는 수면제를 먹는 그 순간에 너무나 엄마 아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여기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지만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무서웠고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아가야 될 희망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자살을 선택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때 생명을 살리셔서 제가 위세척을 하면서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됐는데요. 그때 병원에 오신 저희 엄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효진아,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 생명과 엄마의 생명이 하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나는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 죽음이 엄마의 죽음이라는 그 깨달음이 오면서 나를 위해서는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고 살 수가 없지만 이렇게 너무나 불쌍한 엄마를 위한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냥 내가 살아가야 된 이유가 있다면 그냥 엄마를 위한 인생, 그것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렇게 대학 4년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무도 저를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어요. 제가 30군데 넘는 곳에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지고 결국은 갈 곳이 없어서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요. 대학원에서 또 3년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목숨 걸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 감사하게 3년이 지나서 이제 취업이 되면서 엄마랑 부모님께서 너무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하셨고 아 이제는 됐구나.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저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때가 제가 28이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엄마가 트럭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시는 사고가 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사고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러시는 걸까? 그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게 다 무너졌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자살을 생각했었어요. 이제 인생을 여기서 끝내야겠다. 28살까지 살한 인생을 여기서 이제 끝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그때부터 제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셨고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제 조카 6살짜리 아이가 저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불러주는데 그 찬양 가사를 듣고 있는 내내 내가 이제 죽을 건데 정말 내가 혹시라도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교회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엄마가 그 금요 구역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제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를 매주 이렇게 나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이 엄마의 그 마지막 유언으로 저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의 유언만은 꼭 지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가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저에게 효진아 너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같이 엄마랑 하나님 믿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찾아갔던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엄마의 죽음이 정말 해석이 되지 않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왜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나는 왜 이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저에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려주셨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꼭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죽음이 하늘의 밀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엄마의 죽음이 하늘의 밀알일 수가 있겠구나. 비록 엄마가 이 땅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엄마를 죽음이 하나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엄마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과 비전이라는 걸 주기 시작하셨는데요.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꿈이 회사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제 꿈은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에 너무 만족했고 매달 월급 나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남들에겐 너무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는 회사 다니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꿈꾸지 않는 사람,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는 그 잠언의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꿈을 적으라고 하셔서 집에 가서 꿈을 적어봤어요. 꿈을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미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사장님의 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꿈을 적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셔서 연매출은 10억, 직원은 10명 이렇게 놓고 이제 적었어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적은 거를 꼭 책상 앞에 붙여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생각해보면 목사님 말씀을 되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상 앞에 꼭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꿈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타이밍에 회사를 옮기게 됐어요. 되게 우리나라 랭킹 한 3위 정도 하는 인테리어 회사로 옮기게 됐는데 그 회사에 어떤 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팀의 실장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악명 높은 호랑이 실장님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보통의 사람과 다르게 항상 쳐다볼 때 째려보면서 쳐다보시고 말할 때 항상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짜증이 나 있고 신경질을 부리고 제가 실수를 하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도면도 막 던지고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아니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께 뭐 사장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하나님께서 꿈을 꾸라 그래놓고는 저를 그렇게 이상한 사람한테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요셉도 솔직히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놓고는 보면은 부모님 밑에서 살았으면 고생 하나도 안 했을 텐데 갑자기 막 노예로 막 팔려가고 막 온갖 고난과 순환과 역경을 다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은 저에게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저기 이제 그 실장님 밑에 보낸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화상 입은 것도 많이 고통스러웠는데 그 실장님한테 당한 고통도 그에 못지 않은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막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막 짜장면을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밑에 신입이 짜장면을 이제 시켰는데 간짜장을 시켜달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얘가 실수로 그냥 짜장면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실수를 하면서 짜장면이 왔는데 그 실장님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간짜장 시키려는데 짜장면 시켰냐면서 젓가락을 뿜질러서 촥 집어 던지더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눈물의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짜장면을 보면 자꾸 그 실장님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무서운 실장님 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 조교로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와 정말 1년을 버티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이 또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수를 갚아달라 그러면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저히 그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직서를 들고 1년이 지나서 회사를 나오려고 했는데 연봉을 많이 올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또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돈 때문에 근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게 사람한테 고통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돈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2년이 지나서 또 퇴사를 해야겠지 했는데 하필 또 그때 그 호랑이 실장님이 저를 우수모범 사원으로 추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금 다섯 돈과 상패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받으니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그만두지 못하게 이 채찍과 당근을 써가면서 저를 막 훈련시키시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혹시 그 시간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세팅이라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환경에 계시다면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3년을 혹독한 훈련 가운데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이 끝났다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창업의 문을 여셨는데 3년 동안 너무 고생을 하고 창업의 문을 여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낮추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낮추지 않았으면 제가 제 힘으로 사장이 됐다고 막 잘난 척 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너무 3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낮추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0% 고백이 되고 그래서 회사 이름을 창업할 때 예수님의 인도하심 해서 그래서 예인건축연구소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건설사에서 회사를 창업했으니까 일을 수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 화상 입은 얼굴로 무슨 영업을 할 수도 없고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사업하기엔 너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 이 회사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회사의 성령님은 영업 이사님이십니다라고 제가 그 최고 경영진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팅을 하고 저는 하는 거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이제 여기서 이제 저보고 직함을 뭘로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대표로 할 건지 소장으로 할 건지 제가 대표 아니거든요. 저희 회사 대표님은 예수님이시라서 제가 그래서 소장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사를 탁 창업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영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 밑에 직원을 갑자기 퇴사를 시키더니 건설사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걔가 건설사로 들어가더니 우리 회사에 프로젝트를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연결이 돼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다섯 개 회사가 이제 경쟁을 해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줄여서 PT를 하러 갔는데 그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호랑이 실장님이 PT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두렵고 떨리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가지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윗인데 하나님 제가 기도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화장실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PT를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다섯 개 회사 중에 저희가 이제 1등으로 당선이 되고 그 실장님이 떨어지신 거예요. 저는 늘 두려운 게 그 실장님이 예수님 믿고 이 간증을 들을까 봐 이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실장님은 또 저를 되게 또 많이 좋아하시고 그런 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실장님이 하지 말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술을 마시러 가면 제가 술을 안 마시면 막 재수없다고 막 욕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수를 갚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계속 이제 영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10억과 10명에 대해서 기도한 건 하나님이 이미 다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느 날 이제 막 그 회사가 좁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좋은 자리가 계속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회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보통은 조금 넓은 데로 이사를 가잖아요. 근데 제가 두 배로 넓은 회사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자리를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엘리사가 과부에게 과부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가서 그릇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릇에다 기름을 붓고 그릇이 떨어졌을 때 기름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자리를, 그러니까 빈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0명 좀 넘는 자리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두 배, 그러니까 자리를 비워놨어요. 근데 그것은 그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셔서 믿음으로 한 거였는데 뭐 믿음이 사실은 되게 작았던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아주 분량이 크신 분들은 뭐 한 다섯 배 되는 회사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리를 다 비워놓고 하나님이 기름 채우실 동안 기다렸고. 근데 저는 이제 믿음이 너무 작고 새 가슴이라 그것도 덜덜 떨면서 이렇게 순종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빈자리가 다 차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좁아가지고 또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이 대책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일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방법으로 일을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건설사에 다 이제 일을 하는데요. 입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박리담의 전략. 그래서 박리담의 전략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유는 적지만 일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팔면 백화점에서 다이아몬드 하나 파는 것보다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정말 저가로 입찰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계속 저가로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그 회사에서 연간 업체로 우리 회사를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일을 통째로 우리 회사가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경영자시잖아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략대로 했더니 그 회사가 이제 계속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뭐 그런 걸 구한 거는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이 회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꿈과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회사를 경영해 가시고 하면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할까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공허함이 몰려오더라고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갈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래서 이 갈망함이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아서 제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는 마태복음 말씀을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도 구하지가 않고 맨날 나머지만 구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 보따리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다니엘 기도의 21일 동안 여러분 진짜 너무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나는 40일 동안 저녁 금식과 새벽 기도 그리고 주보를 펼치고 모든 예배를 드려야겠다. 사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새벽마다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스크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21일이 끝나기 전에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실 건데요. 저에게 가장 크고 비밀한 일은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40일 동안 막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40일이 지나니까 여러분도 21일 동안 예배를 드리면 일단 이 시간에 드라마 안 보고 TV 안 보니까 우리는 자동 오토매틱으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전 자동.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저도 너무 그냥 40일 동안 예배만 드렸는데 점점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어제 여기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보니까 예배 끝나고 무슨 기도받으실 분 번호표를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 이제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집회를 참석했는데 이제 기도 번호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번으로 번호표를 받아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너무나 40일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더니 그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구했던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고 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너무 강한 하나님의 임재였고 이제 쓰러졌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냥 우아하게 몇 방울 흘리는 게 아니라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감사한 거는 그나마 떼굴떼굴 굴리지 않으신 게 감사한 게 이게 제가 그때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아마 바지를 입었으면 제가 굴르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너무 강한 임재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막 너무 30분 동안 막 대성통곡하고 막 울음이 터져 나와서 울고 그래서 이제 신나게 울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일 없잖아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효진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너무 어리둥절했거든요. 그런 게 뭔지 잘 모를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막 출근을 하는데 이미 세상이 바뀌어져 있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 저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저 이게 결국은 죽고 싶은 소망이 천국 데려다 가려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자살은 할 수 없는데 이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했는데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아름다운 막 나무들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고 꽃들이 웃는 것 같고 그래서 와, 우리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혹시 오늘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효진아,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봤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세 번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오빠랑 같이 왔는데 저희 오빠가 목사님인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한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잖아요. 사탄과 합해서 한 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합해서 한 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막 너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막 말씀하시니까 이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서 막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평생 하지 않았던 그 고백, 하나님 제가 이 얼굴을 다쳤는데 눈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왼손을 다쳤는데 오른손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혹시 이 얼굴이라도 이 보잘것없는 얼굴이라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제가 하나님께 생명이라도 하나님 드리고 싶습니다. 막 이런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저의 이제 좀 너무 상처 입은 내면, 열등감 이런 걸 낮은 자존감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가서의 어여쁘고 어여쁜 내 딸아 사랑한다. 어여쁘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자존감이 막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효진아, 너는 이 땅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사람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너는 하나님 나라에선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저보고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미스 코리아는 들어봤는데 미스 헤븐은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효진아 너는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서 저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 만나지 얼마 안 돼서 저에게 주신 첫 사명과 미션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 약함을 자랑하라 였어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약함은 이 얼굴인데 얼굴을 어디 가서 자랑할까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내가 약할 때 강함된 너의 하나님을 증거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은 했지만 제가 뭐 어떻게 가서 자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받고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청년부 셀에 들어갔는데 너무 놀랍게 청년부의 팀장 셀 리더가 새롭게 하소서 방송작가, 그리고 또 어떤 자매가 그 CTS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작가인 거예요. CTS와 CBS의 방송작가가 두 명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세팅인 거죠. 그래서 막 나 하나님이 미스 헤븐이라고 하셨어 막 이러고 은혜를 나누는데 얘네들이 이제 방송을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보고 얘기해줄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근데 지선자매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지선자매가 너무 희망의 아이콘으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쵸? 전 안 해도 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효진아 난 너가 필요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미 생명 드렸고 이 보잘것없는 얼굴을 필요하면 쓰시라고 이미 제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막 지선자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방송을 했는데 또 그 방송을 교장출판사의 여진구 대표님이라고 있는데 그 방송을 그분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출판사의 사장님이 그 방송을 봤는데 그 출판사 사장님이 또 막 눈물을 콧물을 흘리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저에게 책을 쓰라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 대표님에게 막 이 효진의 책을 쓰게 해라 막 이런 감동을 주셨겠죠. 그래서 저는 또 어리버리하게 성령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순종함으로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근데 그때쯤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났지만 뭔가 이렇게 결혼에 대한 근데 감히 결혼을 꿈꿀 수가 없었어요. 형제들이 나를 사랑할까? 예, 그리고 남자들은 되게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자들은 흙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흙으로 창조된 남자들이 어떻게 뼈로 창조된 그 화상 입은 그 얼굴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조차 사실 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퇴근을 하려고 이렇게 운전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막 운전하는 내내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막 차를 세우고 내려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막 오는 날이 있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교회 집 앞에 교회에 이제 주차를 하고 예배당에 막 들어가서 한 시간 동안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시간 기도하니까 뭔가 이렇게 후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감았는데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랐는데 커다란 배, 바다의 커다란 배 위에 앞에 타이타닉 같은 그 배 앞에 어떤 형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밝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아무 설명이 없어도 그냥 배우자라는 걸 알겠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배우자를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그냥 하여튼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배우자를 주신 것처럼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용호 씨 그리고 제가 용호 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배우자라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게 배우자라는 그 단어가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보여준 배우자의 별명을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별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 그 줄이니까 이제 용호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호 씨란 이름을 붙이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용호 씨 잘 있죠?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막 용호 씨에 대해서 막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막 좋은 말씀을 다 갖다 대면서 용호 씨에 대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이제 용호 씨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그 책에 내 약함을 자랑하라 책에 그 용호 씨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은 방송국에서 이 방송 섭외가 왔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나갔는데 그 용호 씨에게 영상 편지를 써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최초로 방송에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이 용호 씨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어떻게 영상 편지를 보냈냐면 용호 씨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라고 이제 방송이 나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방송을 나가고 나서 그렇게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 회사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다들 알아내셔가지고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용호 씨 후보자들이 저희 회사로 막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엄청난 분들이 막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혹시 뭐 지금 결혼이 잘 안 되고 있는 자매나 형제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내면이 아름다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면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내가 화장으로 아무리 꾸며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걸 보고 그 형제들이 이제 반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한 건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이메일 한 통이 왔어요. 미스터 헤븐이란 제목으로. 근데 이제 그 형제가 뭐 볼록 이제 책을 원래 잘 안 읽는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교회에서 북쉐어링 교재로 선택이 돼가지고 그 내 약함을 자랑하라 책을 이제 읽어 내려가는데 책이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그 자리에서 책을 다 읽은 건 그 책이 최초래요.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책을 밤 늦게까지 이제 다 읽고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잠이 안 오더래요. 누가 지금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이게 막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메일을 쓰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저에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문제는 저는 그때 난 11시에 정신없이 일하다가 이메일을 딱 클릭했거든요. 뭐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문제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셨을까? 근데 이제 책을 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만나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만났는데 문제는 그 형제가 제 기도 리스트와 두 개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기도 리스트와 안 맞는다고 이렇게 막 멀리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리스트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리스트는 안 맞는 거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주시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두 개가 안 맞았던 게 결정적인 게 이제 제가 한 세 살 연상을 기도했는데 그 형제님이 여섯 살 연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더 좋은 걸로 주신다고. 아 근데 제가 그 형제를 교제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저보고 막 도둑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제가 그 형제와 결국은 그 형제가 용호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와 모든 결혼하는 과정도 너무나 순탄하게 왜 저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거는 어렵잖아요. 근데 아무 어려움 없이 그 형제와 결혼해서 지금 이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도 저는 제 삶의 모든 게 그냥 사명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라고나 할까? 그냥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뭐 어떤 내가 이 약함을 자랑하는 부분에서만 사명이 아니라 이 가정생활도 사명감으로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막 이혼도 많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아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이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까 저희 공동 기도문도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내됨에 대해서 이제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되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되게 어렵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제 결혼할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나에게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옆구리 찔러서 절 바뀐 거죠. 이렇게라도 해야지 말씀대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는 당신께 복종과 존경의 언어를 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남편을 단 한 번도 째려보거나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남편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는 여자와 함께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여자와 사는 게 이 남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1만 교회 성도분들의 이제 남편분들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시대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 어려운 사회의 여러 구조와 그다음에 미디어와 모든 그 페미니즘 사상들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남편에게 굉장히 예쁘게 말하고 순종적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 사건이 터졌어요. 남편이 이제 아침에 남편이 그때 이제 장신대회를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저녁에 탁구가 있다고, 탁구 시합을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세요 하고 예쁘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고 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아이가 딱 5개월이고 이제 뱃속에 아기가 또 있었어요. 1년 연년생으로 이제, 그런데 막 여러분들 이제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피곤하잖아요. 더군다나 남편 이제 학비 벌어서 이렇게 대드리고 열심히 이제 회사에서 일해서 생활비까지 보태고 막 너무 열심히 나는 이제 일하는데 남편은 탁구 치러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서운하고 막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되게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미 시합이 있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상냥하게 거절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남편이 나가고 나는데 갑자기 막 너무 속상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서러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결혼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마그마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듯이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분노 같은 게 이렇게 보글보글 끌어올라오는, 제가 성령님 만나고 아마 처음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마그마가 보글보글 끓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고 이렇게 쫓아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분노가 목구멍까지 찼어요. 보통 이 찼을 찰나에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 찼을 때 만약에 남편이 들어온다, 그럼 이게 이제 화산이 폭발하겠죠.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과 화산탄과 화산재가 막 온 집안을 뒤덮고 아이들은 막 화산탄에 쓰러져서 상처받고 남편과 아내도 용암에 상처받고, 저는 이 부부싸움이 화산폭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책을 읽어주면서 이게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용암이 이렇게 분출되기 직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차 키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남편 화장실 간 사이에 나가서 차로 막 들어가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토해내듯이 막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막 울면서 남편 막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한 시간 동안 막 쏟아냈어요. 막 쏟아내고 나니까 막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그래도 이제 기도는 해야겠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겠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일 것 같으세요? 남편? 아, 저는 당연히 저는 막 너무 진짜 열심히 일해서 남편 뒷바라지 이렇게 하고 막 애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이렇게 막 혼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효진아, 너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는 거예요. 이 죽게 하듯 하라. 근데 그 말씀이 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은, 하필 또 그게 생각이 났을까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말씀을 너무 많이 알면 이럴 때 좀 이게 좀 생각이 안 나면 좋겠는데, 이게 외워둔 말씀, 들어준 말씀은 그럴 때 진짜 기가 막히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제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받고, 그래, 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남편한테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갔더니, 다행히 남편이 이제 저에게 용서를 구해서 그 사건이 이제 해결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의 사건은 화산폭발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이들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활화산, 휴화산, 사화산이 있는데요. 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부부싸움 진행 중인 분들이 있나요, 지금? 그리고 지금 휴화산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을 사화산으로 가야 돼요. 내 자아가 완전 죽어버려요. 예수님 안에서 그냥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지 그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게 갔는데 그럼 우리 가정에서 막 다 토해내고 이거면 은혜를 다 쏟는 거잖아요. 혹시나 이게 너무 입이 따발총으로 이미 너무 이렇게 제어가 다 안 되는 분들은 마스크를 구입하셔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폭발을 하려고 한다. 얼른 마스크를 쓰시고 가정을 화산 폭발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그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내가 먼저 복종하면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저희 남편이 얼마나 너무 닭살스러운 말을 저한테 많이 하는데요. 막 자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아내라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에게 막 그러고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남편이 자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옆에 눕잖아요. 그럼 저희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여보 사랑해 막 이러면서 제가 하도 그것을 이렇게 강요를 했더니 이 무의식 중에 이게 자동으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같이 적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아내는 복종의 언어, 남편은 사랑의 언어. 네,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와 이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저는 정말 제가 결혼할 거는 꿈도 못 꿨고 아이를 낳을 것도 꿈도 못 꿨는데 너무 감사해서 배에 손을 얹고 사랑해 축복해 아이에게 늘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냈는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 사랑의 축복해로 부족하더라고요. 존재 자체로 너무 감사해서 사랑의 축복해 고마워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말을 따라하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제가 사랑의 축복해 고마워 이러면 이 아이들이 사랑의 푸족해 모모야 이래요. 이게 애들이 이렇게 너무 이게 오랫동안 사랑의 푸촉해 모모야가 돼서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사랑의 푸촉해 모모야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근데 지금은 또 막 줄여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사축고 이래요. 엄마 사축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냈는데 제가 아까 제가 사는 모든 게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정에서도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이 아이들도 제가 또 아이를 얼마나 극성맞게 키우겠어요.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배를 하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앉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배와 말씀으로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양육을 했는데요. 막 말씀 암송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근데 매일 아이들과 기도회를 해요. 우리도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하듯이 저는 이제 매일 해요 아이들과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 가정을 예수님 보혈로 덮고 그리고 예수님 피 뿌리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럼 애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되게 잘해요. 막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님을 초청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고 막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이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이 전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언 기도가 이제 시작이 돼요. 아이들 손을 잡고 제가 이제 방언 기도를 애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주더라고요. 하늘나라 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으로 찬양을 하면 얘네들이 하늘나라 노래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얘네들이 막 따라해요. 그러면서 막 그래서 어느 날 막 따라하는데 이게 방언 받았나 보다 막 이랬는데 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막 이렇게 방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따라했던 거였어요. 지금도 막 따라하는데 제가 어제는 다니엘 기도에서 막 뜨겁게 막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늘나라 이제 노래를 막 부르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제 일어나더니 막 그 할머니들이 아리랑 하면 춤추듯이 막 이게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오더니 엄마 엄마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춤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제가 그 예배드리고 말씀 암송하는 영상을 좀 틀어드리겠는데요. 아이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세요.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자랑 신기하고 놀라워 부치지 큰 자랑 잘 잘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두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까지 뭐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깨지려나 하나님의 평강을 그의 대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불리보다 다다 욕다 말씀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마워. 할렐루야. 네, 너무 이제 극성맞은 엄마 만나가지고 애들이 맨날 예배드리라 고생하는데요. 예배가 끝나면 항상 3창을 또 외워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할렐루야. 네. 어느 날 이제 저 두 아이가 저의 이제 수제자예요. 저희 수제자인데 어느 날 저 아들이 제가 그 남자아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이 저를 하도 많이 놀려가지고 제가 이 아들도 좀 커서 엄마 얼굴을 놀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사실은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어느 날 저 아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엄마는 너무 예뻐. 엄마는 너무 멋져. 엄마는 너무 잘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잘생겼다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듣는데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아이를 끌어안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막 울고 우니까 이제 아이들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는데 제가 엄마가 너무 기뻐서 그래.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래 그러면서 막 이제 울다가 아이들이 이제 재웠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또 며칠 있다가 저보고 또 그러는 거예요. 엄마 지구는 너무 아름다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왜 아름다워? 그랬더니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 때문에 지구가 너무 아름답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제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정말 이 세상을 저 때문에 괜히 제 존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그리고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해. 그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당하는 나는 그냥 없어져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제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그 상처들을 치유하시면서 제가 지금 많이 회복됐거든요. 아이들을 통해서 며칠 전에 아이들을 하도 용사로 만들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직 6살인데 용사를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참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약한데도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혹시 이 자리에 난 너무 약하고 난 너무 부족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그 약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강하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화상 입은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약할 때 강함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 약한 것을 자랑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이 다니엘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고, 내가 이 화상 입지 않았으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을까, 오히려 내가 화상 입은 것에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제 인생을 선택할 기회를 주신다면, 효진아 너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의 길은 다치지 않은 너무 예쁜 얼굴이고 한 길은 화상 입은 얼굴이야. 그런데 너가 예쁜 얼굴이 있는 길에는 내가 없어. 하지만 너가 화상 입었지만 그 길로 간다면 그 길에 내가 서 있을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저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단 1%의 주저함도 없이 내가 화상 입은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제 없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체가 제 인생에 이미 상급이 되었고 난 이미 상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저는 1만 교회 성도분들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지금 숨이 쉬어지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약함 때문에 죽고 싶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을 꼭 찾아가서 주님 꼭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제 삶의 이유가 되신 것처럼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한 분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주님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21일간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내 자를 내가 가까이 한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가까이 나온 모든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